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. 저는 연세대학교 여자 총동문회 회장 강성화입니다. 저는 79학번 아동학과예요. 여자 총동문회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여자분들은 누구나 회원 자격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하고 친교도 하고 또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 도움도 주고 또 서로 발전할 수 있는, 그래서 졸업 후에도 연세대학의 정신을 이어가는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기금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. 발전기금으로 장학금도 보내고 이렇긴 하지만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다 한 마음으로 좋아요. 그랬습니다. 그래서 천원의 아침밥 그 기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도 주고 제일 중요한 문제도 해결하고,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었다고. 영문학과입니다. 그래서 사무장을 1년 동안 맡게 됐고요. 동문회 일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이제 조금 애정이 높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후배들에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. 저희 세대가 좀 그 브릿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또 다짐도 세우는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. 74학번이고요. 주생활학과 졸업했어요. 학교하고 멀어지려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졸업생들이지만 학교하고 또 가까이 하고자 하면은 굉장히 기회도 많고, 그리고 또 그 기회를 잘 잡으면은 자기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세대학교 동문들이 엄청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, 그런 인재들이 다 좀 학교하고 계속해서 뭔가 연결을 맺으면서 선후배 간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84학번이고 저는 이제 아동학 학생들하고 항상 지금도 서울대에서 같이 있는데, 서울의대를 가다 보니까 더 연대가 소중하고 고맙고 이걸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.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, 또 지금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하고 같이 연결을 좀 많이 해볼까 해서 커리어 엑스포를 2년 전,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재작년에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각 분야별, 직군별로 커리어 엑스포를 진행을 해서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했고 올해도 또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우리 선배들이 항상 등 뒤에 든든하게 있다, 당신들 뒤에는 우리 연대 선배들 있다라는 거를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나는 그냥 한 하나의 사회인이 아니라 연대 출신으로서의 사회인이다라는 거를 잊지 않고 하시면 어떨까, 그 마음을 항상 좀 갖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동문회는 좋은 곳이에요. 여러분 다 동문이 될 겁니다. 특별히 여자 동문들 네트워크 가지면서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또 우리들이 여러분에게 지원할 것입니다. 꼭 졸업하시더라도 여자 동문회 조인하세요. 우리 홈페이지 있어요.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모아서 졸업 후에도 연세인으로 저와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